우리 인생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때 그랬다면, 선택이 그때 달랐다면 우리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달라졌을까요? 일생 동안 어디에 있든 조금 다른 음식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다른 공간에서 약간은 다른 일을 경험하고 살았겠지만 인생은 비슷했지 않을까요? 그 또한 잃은 것이 있다면 또 그로 인해 얻은 것이 있었을 테고 또 얻은 것이 있었다면 아쉬움도 그리 적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오늘 작은 아씨들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네, 오늘은요 동대문 북클럽에서 나오셨습니다. 작은 아씨들 두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대문 북클럽 이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영화로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꼭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가지고 나왔네요. 네. 네, 나름의 이렇게 개성 있는 이 인물들 우리하고 많이 닮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일상생활 네. 속에는 많이 나타나는 네. 현상이죠. 우리 여자들이 주인공이라 그런지 굉장히 네. 공감 있게 네. 읽고 네, 재밌었는데요. 사람들 인생이 뭐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없어도 다 한편의 소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연 없는 인생이 없는데요. 네. 오늘 네 자매 그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와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루이자 메이 올컷은 19세기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네. 1832년 펜실베니아에서 네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에이머스 브론슨 올컷은 미치광이 괴짜 소리를 들었던 진보적인 사상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생을 사회운동과 현대 자유교육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이지 않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우 가난했고 이런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네네. 루이자 메이 올컷은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북 전쟁 때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입대해서 간호병으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스케치라는 책을 출판하였고 이게 첫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은 아씨들을 출판해서 작가로서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한 반응이 있었죠. 네, 그리고 평생 정말 멋지게 독신으로 살았으며 멋지게? 네, 1888년 뇌졸중으로 세상을 네네. 떠나기 전까지 노동운동, 여성운동, 노예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네요. 네, 본인은 독신인데 여기 네 자매는 다 결혼한 자매네요. 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네, 줄거리 부탁드릴게요. 네. 줄거리는요,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와 함께 집안일을 지키고 꾸려가는 그 마치가의 네 자매 이야기예요. 다 예쁘죠? 네, 네. 너무 예쁘죠. 네. 온화하고 포용력 있고 또 네네. 배우가 되고 싶어 했었던 맏딸의 매그 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하는 조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베스 네. 그리고 그림의 소질이 있었고 또 솔직 담백했던 깜찍한 막내 에이미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죠. 부잣집 네네. 청년 이웃집 로리와 이렇게 친해지면서 펼쳐지는 네.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따뜻한 네. 소설입니다. 이런 부자 청년이 나와야 재미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가씨들이니까. 네. 이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네. 이 책은 1868년에 1부가 출판됐어요. 네. 네 자매의 성장기를 재미있게 그려내어서 작은 아씨들이란 이름으로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69년에는 2부가 나왔는데 결혼을 한 네 자매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모양처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미국스럽진 않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이제 두 이야기가 연결되니까 지금은 작은 아씨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역본은 3, 4부까지예요. 여기에는 이제 둘째인 조마치의 자녀들이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니까 네, 확실히 대작입니다. 3부, 4부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줄거리가요. 사실은 요즘에 저희들도 이렇게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응답하라 뭐 이런 네. 것들 비슷해요. 네. 그렇죠. 네, 가족 간의 어떤 마음이 연결된 것들. 조금 더 화려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따뜻하고 또 행복한 분위기를 네, 근본 그리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려요. 네, 그래서 잔잔한 옆집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정하고 또 이렇게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네. 아름다운 그 가정이죠. 네, 네. 또 엄마는 왜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맞아요. 저하고 너무 많이 틀려서 좀 네, 그랬는데요. 여기, 네. 네, 네. 사랑의 가족이에요. 한마디로. 맞아요. 네, 네. 너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자유로운 엄마 그리고 뭐 너무 우애가 좋은 자매들. 양보도 잘해요. 네. 네. 그리고 포기도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초대 애들 친구를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정말 픽션스럽다라고 너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찾아봤더니 작가가 정말 정말 많이 가난했대요. 그래서 30년에 20번 정도 이사를 다녔고 이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처럼 또 생계를 끌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 작은 낡았지만 작은 집이 아마도 이 작가가 꿈꿨던 자신의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이상적인 가정을 네, 썼군요. 그리고 나는 가난했지만 난 당당할 거야. 나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자신의 좀 소망을 표현한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한마디로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그래요. 네, 이 네. 책이. 느낌이 맞아요. 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사실은 서로 막 경쟁하고 사람들이 네. 그 표범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서로 이렇게 발톱을 감추고 네, 자는데 네, 그런 건 좀 안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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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안 나오고 사실은 반성하고 양보하고 그쵸. 네, 또 네. 봉사하고 책임감 네. 있고. 그래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사실 뭐 네. 따뜻하기는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조라는 인물을 보면은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네. 희생적이잖아요. 그쵸.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작가 자신의 모습 같아. 네. 맞아요. 네네. 너무 자기, 네, 저 작가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자신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 보기 너무 아름답지 않았나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돈 이런 경제적인 게 굉장히 인간한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약한 게 인간의 본성이고 네네네. 내 머리로는 아니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돈이 노예가 되는 게 사람일 텐데 돈 준 다음에 새벽에도 가잖아요. 근데 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돈이나 경제적인 걸 가장 나중에 둬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유일한 한 끼 크리스마스 식사를 주는 거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 갈 거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결국 사랑을 선택하고 그때 사랑을 선택한 매그 뭐 자신이 열심히 글을 써서 돈 번으로 가족을 위해 못 쓰는 조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이상적이에요. 네, 맞아요. 너무 작가가 그렇게 살았죠, 또. 네, 그쵸, 그런 그쵸, 것도 그쵸.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네네. 이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 걸 다 챙긴 에이미가 굉장히 좀 얄밉고 얌체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정상이죠. 네, 제가 우리 집에서 넷째인데요. 저 에이미가 내 모습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언니들이 하고 네. 저는 또 제 볼일을 보고 네. 이랬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네. 에이미가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 조가 왜 도대체 로리를 잡지 않았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유일하게 화가 난 부분이 잘생기고 부잣집이고 그런데 네, 네, 네. 그렇죠. 실제 이 소설 출판됐을 때도 정말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해요. 왜 그쵸? 저랑 로리를 이어주지 않았어. 네, 맞아. 저라면은 로리랑 결혼을 했을 거거든요. 로리는 부자고 네. 조가 이루고 싶었던 단점이 없어. 네. 그죠. 가난한 가족을 위해서도 부유한 사람이었고 배려심 있고 꿈도 이룰 수 있게 해준 사람.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영화에서 네. 보니까. 영화에서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이거 결혼 안 한 건 정말 현실감 없네요. 네. 그렇군요. 아, 그래요. 네네. 저도 이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음에 좀 남았어요. 6장 네네. 마지막 부분에 로렌스 할아버지로부터 피아노를 선물 받은 베스의 모습이에요. 아, 감동이었죠. 네, 정말 숫기가 없는 아이였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너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막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무서워하던 할아버지를.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무릎 위에 앉아서 얼굴을 맞대기까지 하는데 정말 본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존심도 무너뜨리는 법이다. 네. 이런 책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나온 인물 중에 고모가 네. 참 사실 신기한 인물은 아니고 정상적인 인물인데 네, 맞아요. 아이 자기는 조카들 고생할까 봐 그래도 경제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 한 말이 그렇게 뭐 잘못입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무슨 괴물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너네 그 저기 결혼할 상대가 부잣집 친척은 있는 거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좀 솔직한 것 같았는데요. 네, 맞아요. 네, 현실감 있는 인물이라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네. 제가 좀 마음에 남는 인물은 조마치 부인이에요. 아니 조마치가 아니고 마치 부인이에요. 부인? 엄마. 네. 그 엄마는 너무 저랑 달라요. 저는 그 마치 부인이 저희 엄마였다면 제가 어떻게 자랐을까 되게 궁금해요. 전 어렸을 때 말썽부리면 엄마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저한테 바로 날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분 만약에 마치 부인이 우리 엄마였다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 다 용서해주고 감싸주지 않았을까. 적극적인 양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깨지지 않는 걸로 뭐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엄마는 절대로 안 그러시죠? 네,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인물들이 대부분은 좀 사실은 동화 속 인물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는데요. 근데 그 순간순간 명언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사람을 좀 평가할 수 없게 하는데요. 네. 내 꿈이 네 꿈과 다르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면서 네. 다른 사람 삶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죠. 네.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네네. 부인은 딸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네. 조, 불행한 결혼을 하거나 하염없이 남편감을 찾아 돌아다니느니 노천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단다. 이거 엄마가 이렇게 말하나요? 네. 그런데 네. 또 매그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 매그. 가난은 진실한 사랑을 꺾지 못하는 법이니까. 근데 이게 엄마가 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어떠세요?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또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쵸? 또 엄마도 돈 많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네. 근데 소설 속에서 가족은 이 마음의 행복을 쫓아가는 거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상적이긴 해요, 네. 사실. 진정한 행복은 진짜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죠. 네, 또 진짜 저는 이 책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어머니가 가난하지만 결핍이 이 축복이다라는 부분.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이런 그렇죠? 부분이 결핍이 과연 나한테 축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많이 남았어요. 네, 가난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또 깊이 사과하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네요. 네. 다른 거 현실감이 없어도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 같으면 사랑하지 않는 뭐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빨리빨리 결혼해야지 하고 폭파됐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어머님은 독촉하지 않고 아이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아이들 생각을 존중하는 네. 네, 그런 분이네요. 명대사 굉장히 많았고 할 얘기가 정말 많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요 그러면 아름다운 장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루이자 메이 올컷 이 소설 먼저 이렇게 조금 얘기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렵지만 이런 어려움을 같이 마음이 연결돼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동대문 북클럽 백은경 씨 그리고 이미선 씨와 함께 작은 아시드 10분 프리뷰 해봤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자매, 우리들 인생살이하고 비슷한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만난 책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 코너입니다. 네, 오늘 동대문 북클럽에 백은경 씨 그리고 이미선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은 아씨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동화 속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배려심도 있고 모범적인 가정이라. 네. 네. 근데 여기 이 소설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려운데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장면과 그리고 또 이 내 자매가 결혼하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웃 불쌍한 산부를 돕는 장면이 나와요. 네. 본인들도 배고픈데 음식을 내어주고 네. 이제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들은 위로의 말을 남기고 그 집을 나섰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자기들 몫은 남에게 줘버리고 빵과 우유만으로도 만족하는 이들 자매보다 더 기분 좋은 사람들은 도시 전체를 통틀어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 베스는 아주 신나는 행진곡을 연주했고 에이미는 문을 열었다. 매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다. 감격한 마치 부인은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선물들을 풀어보고 동봉된 짧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지었다. 어머니의 발에 실내화가 신겨졌고 새 손수건도 주머니에 들어갔다. 에이미가 산 향수병에서는 향기가 피어올랐고 매그가 마련한 멋진 장갑도 어머니 손에 꼭 맞았다. 네. 읽을수록 더 부럽네요. 네. 이 웃음소리 행복감이 네. 그냥 전달이 되는데요. 다른 가족을 이렇게 도와서도 행복하지만 네. 가족 내에서도 네. 서로를 네, 위한 네. 네. 내 자매가 어머니한테 하는 이거 네. 아, 우리 집에 아들만 있어서 이러나 저도요. 굉장히 부럽네요. 아, 네. 엄마한테 잘할 걸. 아, 그러구나. 저도 네. 아들 둘인데 네. 그래서 요즘 잘하는 편입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참 마음에 남는 게 어려서부터 나누는 것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네네. 이게 글의 기독교적인 미국이 배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부분이 책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내 이웃을 남보다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빗소드잖아요. 어, 그렇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복을 느끼게 해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살면 그죠 커서도 그쵸?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이런 네. 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네. 선물을 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행복도 이렇게 그렇죠. 느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네요.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생일 안 챙겼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였죠. 그래서 그렇죠. 아버지 월급날 닭 한 마리로 일곱 식구가 막 그 나눠서 먹던 그렇죠. 그 기억. 그랬군요. 근데 그때 행복했어요. 네. 그죠. 아버지 월급날 네, 기다리면서 네. 그죠. 엄마 아빠 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네. 그 한 상에서 그렇죠. 머리를 맞대고 먹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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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전쟁터에서 그렇죠. 그 생활을 아주 멋 희망적으로. 가족을 버리고 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또 살죠. 그렇게 사는 거 활기차게 잘 적어서 보내고 또 내 자매에게 사랑하고 또 안부 전하는 그 편지를 이렇게 읽을 때 굉장히 따뜻했고요. 네. 근데 전쟁이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데 또 여기서는 네. 전쟁이 잘 안 그렇죠. 느껴지고 네네네. 네, 그랬어요. 네. 굉장히 부러운 가족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먹을 거 있으면 남에게 잘 안 주는 편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공감이 좀 덜 갑니다. 아, 본인도 먹을 게 없는데 네. 그 옆집에 그 상을 전체 갖다 주잖아요. 그쵸. 그 산모한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려서 안 배워서 그러나요? 아. 저라면 주기 싫었다고 그랬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네. 근데 엄마는 네. 이거를 아이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네. 이제 보면은 엄마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 네. 이렇게 나서서 하시잖아요. 네.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갈 것 같아요. 교과서처럼 굉장히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 닮았나요? 저 자꾸만 에이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네.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네. 저는 이제 저처럼 활달하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막내라서 그런지 막내 에이미가 좀 당돌하고 자기만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저랑 좀 비슷하고 또 베스 같이 이렇게 희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또 이렇게 많이 닮았네요. 네. 저는 그 요즘 K 장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첫째 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매그가 약간 장녀 왜 K 장녀죠? 근데 그 막 K-pop, K 드라마처럼 K 장녀. 제가 K 장녀 첫째 딸인데 여기 이 소설에서는 전 장녀가 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네. 느낌. 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조 같았어요. 독립적인 부분이나 가족을 책임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네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장남 장녀가 그런데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사실 현실감 있는 장면도 있었어요. 원고를 태우는 장면. 네 맞아요. 조의 원고를 또 다 태우고 에이미랑 막 싸우는데 네. 리얼했죠? 네 리얼했어요. 제가 동생이 네. 어렸을 때
어디 안 데려간다고 삐져가지고 제 거 망가뜨리면 저도 들어와서 제 동생 막 제 휴 잡고 싸웠던 거. 적극적으로 살았네요. 그게 정말 제 모습이었거든요. 자기 표현을 잘하셨네요. 네. 아 그랬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나중에는 다 반성하면서 사실 화해하는 장면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네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그래요. 집안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네네. 또 이게 셋째가 죽고 나서 저는 또 조가 일생일대의 그런 경험을 하고서 사람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변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네네. 짜증나고 힘든 조. 그것도 인간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뭐 나 자신을 위해 그냥 살아간다.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네네. 만약에 진짜 조가 도덕책의 여주인공이었다면 갑자기 천사가 돼서 남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좀 참 좋더라고요. 오히려 리얼했다. 네. 네네. 네네. 저는 이 글이 매력적인 게요. 실제로 이제 인간의 심리를 너무 리얼하게 잘 표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소설적 주인공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엄마가 아주 막 쿨하게 얘기해 줘요. 결혼 안 해도 돼. 차라리 노처녀로 사는 게 더 좋아. 뭐 이런 말. 우리는 못 하는데 실제로 하더라고요. 이 사람 여기선 소설 속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저는,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네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존경받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사실 어떤 데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또 다문화 엄마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면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이 돕는다는 개념보다 함께하면 좀 행복해지죠. 네, 네. 저는 제가 아직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좋은 일은 그 매달 3만 원 기부하는 거 해외 아동한테 그게 오, 좋은데요. 네, 1년에 한 번씩 사진이 오면 그때 행복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가진 전부를 남을 위해 내던지는 일을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또 가족의 모습이지만 저는 이런 겉모습과 다르게 매일매일 싸우고요. 네. 그렇죠. 뭐 좀 약간 왔다 갔다 이것저것 던지고 해도 사실 그런 가정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맞아요. 표현법이 좀 다른 것뿐인데 사실 뭐 큰 소리 대화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하나의 소통법이잖아요. 네네.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하는 좋아요. 집이 있는 거니까 나쁘진 않죠. 저희 부모님 엄청 자주 싸우시거든요. 잘 사시죠. 네. 너무 너무 잘 사세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씨들 가정 과 똑같지 않아도 그냥 용기 있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은요. 네 자매 그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든 장면이 저는 다 재밌었어요. 또 매그의 결혼 맞아요. 선택도 그랬고 다 재미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렇게 조의 결혼이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좋은 남자. 그렇죠? 네. 다 기대했어요. 버리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꼭 이거 상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러 씨는 조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방울을 보고 말았다. 이런, 왜 울어요? 당신이 떠나니까요. 아 하나님, 이렇게 좋을 수가. 바이르 씨가 두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조, 난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에게 줄 사랑은 많답니다. 난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아줄지 알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내가 친구 이상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친구 이상입니까? 마음의 작은 자리 하나 내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와 멋진 장면이네요. 네, 아름다워요. 친구와 애인 사이 네. 그렇죠. 네. 이런 순간을 많이 꿈꿨는데 네. 그렇죠. 드디어 이제 그 친구를 넘어갔네요. 네. 사실 조의 경우에는 네. 요즘 현대인들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한 인물이었는데요. 외모만 괜찮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야심도 있고 재능도 있잖아요. 네, 글도 네. 잘 쓰고. 맞아요. 네, 이런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여자들이 막 사랑이 전부야 이러는 것도 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사랑 사랑타랑만 하는 여자들 너무 그쵸. 지긋지긋하다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은 제가 만들 거예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네.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네. 이 남자에게 잡히네요. 드디어. 네. 사실 그 네. 영화를 볼 때나 이럴 때 아, 결혼을 할까 이렇게 좀 의심적었는데 네네. 작가가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건지 어쨌든 안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가. 왜 로리는 그때 거절한 거예요? 이 남자에게 받아들 그때는 좀 덜 성숙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그 조도 결국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감정을 깨운 거고 그 당시엔 없었나요? 그, 로리에게는? 로리한테는 뭔가 그 깨닫지 못하기 전에 느낌은? 그 감정이었던 것 같고 끝까지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네. 이제는 이 바에르 씨를 보면서 이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는 방법도 굉장히 조답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고백하잖아요. 뛰어가서 그 남자를 그렇죠. 잡는 거. 그게 독립적인 조의 성격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멋있네요. 네. 네. 왜 남자만 선택해야 됩니까? 네. 그러네요. 네. 사실 그 조의 사랑이 예전부터 네. 계속 로리와도 안 됐고, 그죠? 그리고 또 엄마도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답답답답 했었어요. 네. 근데 조가 듣고 싶은 말, 그 엄마가 대사로 한 것 같죠? 그쵸. 오히려 나 그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야, 잡아. 이랬어요. 맞아요. 네. 다른 엄마였으면 간호했을 네. 것 같거든요. 무조건 네네. 잡으라고. 네네. 근데 딸들이 어린 시절 행복하고, 뭐, 좋은 결혼을 하길 바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부자라고 또 잡아라라고 하는 거 아니라 네네. 너가 좋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네. 하는 게 정말 따뜻한 엄마의 말이죠. 네. 그런데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저는 네네. 여기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바이러 씨를 좀 멋진 사람으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영화에서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결혼했으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극적인 상봉을 했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여자들이 이 당시에는요 사회 활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남편을 선택하는 그쵸, 게 굉장히 더 중요했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모가 그 가정이 가난하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건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네. 이 부분에서 이 소설에서 굉장히 현대랑 비슷한 부분이 그쵸.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 매그가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20살에 네네. 그리고 애를 낳고 이제 그때부터 이 둘이 싸움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재밌었어요. 네, 그게 네. 제 친구들이 정말 많이 겪어요. 현실적인 육아. 그쵸. 나는 애를 보고 있는데 남편은 게임을 해. 그쵸. 여기서도 매그 남편은 옆집 가서 놀거든요. 사실 돈 없는데도 선택해 줬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네. 너무한다 진짜. 사실 피의식 안 생기겠어요? 그 싸움이 나죠. 소리 지르고. 그 맥이 엄청 예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네. 남자들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면서 아이를 키워가고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치. 맞아. 이거 여자도 잘 기억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네. 사실 이 글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주의는 뭐냐면 뭐든지 경험해보는 게 낫다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50년 전 결혼이나 지금의 결혼이나 너무 비슷하다는 걸 책 속에서도 느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자기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고집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한번 순응해서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네. 하겠죠. 제 경험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이 결혼할 때는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거기에 네. 속을 필요는 없는 그치. 것 같아요. 이 집에 네. 입원하니까 네. 절대로 속을 필요는 없고 그 내자매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나오고 이 매그가 사는 것이 정답인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다 아무것도 그쵸. 그 가난한 삶을 선택한 여자에게 그 이후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네,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실제 이게 네. 결혼이 사람을 완전히 네. 바꾸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어린아이에서 철든 어른이 되고 네. 그러려면 결혼이 필수 코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점점 자기를 그 가정에 녹아내면서 가정이 점점 화목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네. 결혼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처럼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어떠세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영향을 네. 받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책임도 싫고 그냥 골드미스라고 불러주세요. 노처녀 말고요. 골드미스란 말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결혼의 장단점이 있는데 오늘 좀 더 깊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사실은 매그가 결혼 안 했다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그 아이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네. 그 결혼을 해도 안 해,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40에 결혼했는데 네. 한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참고로 많이 알아두셔야 되죠. 네, 저는 네. 아직 3년이 남아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배우도 되고 싶었는데 매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랑을 선택했잖아요. 네. 네. 저는 매그가 배우가 되고 또 조가 롤이랑 결혼했다면 또 이 소설 속 후반부의 주인공은 매그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왠지 매그가 배우로서 또 성공하고 되게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나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집안을 네, 일으키고 네, 네. 아, 그런 상상을 것이다. 좀 해봤어요. 네. 아, 네. 뭐 결혼이 굉장히 삶을 바꿨을 것이다. 네, 네. 네, 또 짝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네. 이 생각을 하시네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네, 네. 저는 인생을 사는 어떤 뭐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방향만 조금 바뀐 거지.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은 비슷할 것이다. 네, 대상만 좀 바뀔 뿐이겠죠. 아, 네, 네, 저는 네,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족들은 대부분 그래도 서로 이야기가 잘 되고 교류가 잘 돼서요. 또 인생을 뭐 봉사도 하면서 모범적으로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은 가면 갈수록 네. 이들의 삶이 대부분은요 학교를 세우고 봉사하고 네. 굉장히 아름답게 그쵸. 끝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 현실을 보면 네. 사실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많지 않은 그쵸.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교훈적이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지만 네, 네. 재벌들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쵸. 사학 비리도 굉장히 맞죠. 심각하고 맞아요. 이것도 거리감을 느끼는 그쵸.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루이자라는 이 작가의 꿈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현실에서 좀 어려우니까 네네. 소설 속에서 좀 이루어보지 않았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또 이 조가 자신이 네네. 꿈꿔왔던 것들을 네네.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지 않았나. 아, 아이들을 그래서 통해서 학교를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2부, 3부까지, 4부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요, 좀 이 소설에다 현실감을 좀 주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작은 아씨들. 네. 요걸 좀 엔딩을 좀 다시 붙여보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좀 무조건 이렇게 남을 돕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보다 좀 어떻게 보면 내 자기, 네. 자기 것도 챙기고. 네. 그쵸.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다시 써보고 싶어요. 네, 현실적인 장면으로 좀 한번 넣어볼까요? 네, 특히 네. 엄마에게 좀 더 조금 그런 면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사실 실수도 하고 소리도 치고 뭐 힘들다고도 하고 그런 네. 게 좀 화도 내고 막 이런 거 조금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네. 근데 너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그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같은 생각이 자꾸 그쵸. 났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착한 사람이 있진 않잖아요. 그쵸. 인간은 네. 입체적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 그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가끔씩은 싸우기도 하고 그쵸. 이기적으로 챙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저는 조가 그 마치고모로 부터 받은 네네. 그 대저택을 네네. 학교로 만들지 않고 아. 거기서 살면서 바이르 교수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대작가로 성공하면 어땠을까? 아, 작가로? 아. 그것이 제가 원하는 엔딩이에요. 네. 본인이 원하는 네. 삶을 그려주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것도 뭐 나름 괜찮았겠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기만 위하잖아요. 지금 결말이 지금 우리 은경 씨가 쓴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에요. 네. 정말 원래는 그런데 그래도 또 오늘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수입해서 수입해서 우리도 학교도 세우고 아름다운 삶을 좀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딩 써보니까 훨씬 현실감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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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작은 아씨들 네 명 다 만나봤는데요. 네. 나름 다 마음에 또 공감가는 부분 많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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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네, 저는 영화를 먼저 봤었는데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읽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텍스트를 보니까 훨씬 자세하고 풍성하고 진짜 인생 하나하나가 이게 그려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사도 너무 좋죠. 대사가 아, 네, 네. 감동적인 명언도 너무 많았고 네. 저를 돌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 한 세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작은 아씨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행복을 느낀 것 같아요. 딸이 없어서 그런지. 아, 그래요. 네, 좋은, 네.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책을 먼저 읽었어요. 영화를 먼저 보면 그 상상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책 보고 영화도 다 봤는데 너무 즐거웠고 전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저밖에 모르고 조금 이타적으로 살고 좀 너그럽게 살자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안 바뀌셨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아. 아니 저기 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했는데 네. 안 바뀌셨어요? 네. 저는 작가로 성공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불안전함이란 그 두려움은 있지만 성장에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또 변화가 너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 저런 삶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은 뭐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이로든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내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삶을 한번 네, 대신 살아본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으로 네, 만나 뵙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 인생 사는 동안 내 삶의 이유와 그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요?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